왜 이렇게 언니를 보면 순간 그냥 남자 복 없다, 남편 복 없다, 그 저기 부모 복 없다, 자식 복 없다. 이건 흔히 우리가 잘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언니를 보면 딱 얼굴에서부터 너무 힘들어. 딱 이렇게. 맞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속 터져가지고 지금 한번 왔어요. 좀 제가 제 팔자가 어떤가 좀 말해보려고. 답답해요. 언니 팔자요? 그럼 내가 언니 팔자를 뭐 팔자라 하기는 좀 그렇네. 그러나 뭐 그 언니 그냥 말을 하자면 일경 일평생 그 뭐 말하자면 언니 뭐 사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서 언니가 결혼했다 치면은 또 결혼해서 뭐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사주고 또 어떻게 보면 남편도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또 그게 요즘에 자식을 떠받드는 부모가 어딨어. 말하자면 자식도 떠받들고 살아는 사주야. 그러니까 여자치고 너무 박복하다 그래야 되지. 언니 사주가 너무 박복해. 그러다 보니까 해도 꽃이 없어. 그리고 차라리 내가 고생한 건 좋아. 고생한 건 좋지만은 그냥 고생했다 애미야. 예를 들어서 여보 고생했네. 엄마 사랑해. 이 한마디면 그냥 될 것을 모든 그 말을 하자면 모든 화 모든 저기는 언니한테 하살 다 언니한테 다 입힌 게 접힌 게 다 언니한테 몰아붙인다는 말을 하는 거지 식구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 여기 머리 있잖아. 머리가 터지기 일부 직전에 와 있단 말이지. 아, 속 터져 죽겠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다 나한테 몰아붙이니까 내가 돈 벌어와 살림에 애들까지 챙기랴 몸은 하나인데 몇 가지씩 하려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한번 찾아뵙고 상의 좀 한번 의논 좀 드려볼까 하고 조언을 좀 받을까 하고 왔어요. 그래요? 네. 저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그냥 싸놨고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깨워대고 밥해달라 맨날 끼니 때마다 밥을 해달라 그러고 따신 밥을 찾고 국 같은 것도 뭐 제 입에는 맞는데 짜다고 뭐 상도 막 엎고 남편은 너 그거 어머니 비유하나 못 맞추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제가 왔는데 제가 지금 이혼을 좀 할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요? 네. 언니 이혼 못해요. 왜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언니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네. 한갑을 좀 진하게 보여요. 얼핏. 네. 근데 한갑을 진하게 보이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뭐 그런 한갑 지난 며느리한테 그렇게 지금도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있나요?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유별나요. 좀 남자답게 싸놨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와 반대로 좀 순종하는 편인데 시어머니는 싸놨고 무서워서 제가 무슨 말 하면 제가 절절절 매고 있어요. 그래도 식당 가서 일해보고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는데도 또 와서 너는 나가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응? 맨날 밥만 축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30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속 터질만 하네. 네네. 너무 속 터져가지고 지금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네요. 한번 물어볼게. 네. 언니가 그냥 사는 게 이특금 시어머니 비유 맞추고 사는 게 습이 돼버렸던 것 같아. 봐봐. 언니를 느끼면은 뭘 먼저 느끼냐면 시어머니가 네. 언니가 직장 갔다고 생각을 안 해. 네. 언니가 직장 분명히 나갔는데 직장 갔다 생각을 않고 아.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언니를 불러다가 네. 애미야 밥해. 네. 애미야 비우면 빨래 걷어. 애미야 가서 내 옷 좀 사와. 애미야 나 뭐 호빵이 먹고 싶으니까 호빵 좀 사와. 딱 그런 마인드가 머리에 배겠어. 며느리가 회사에 일 나갔으면 네. 어머니가 집안 살림 좀 이것저것 저것 좀 해주면 좋으련만 며느리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게 보여.
옛날 사람이라 그게 며느리는 그냥 뭐 자기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아예 안 버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말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옛날 그 조선시대 그 사고방식을 그냥 갖고 계셔요. 제가 좀 어머니도 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를 알으라 그래도 절대로 그냥 안 가시고 집안에서만 그냥 저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하고 저희 신랑하고 사이에서 자꾸 이간질을 해가지고 저희 시어머니를 제가 당할 수가 없네요. 속 터져 죽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저랬던 기려 3, 4년이에요. 앞으로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 그런 그 저기는 나너 앞으로 3,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3, 4년 동안만 뭐 내가 참으라 한다고 뭐 참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너무 남편 일찍 여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생활을 생계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또 성격도 개빡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보면 금이야 옥이야 키운 자식이었단 말이지. 본인 신랑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본인 신랑이 그닥 그 시어머니 뭐 눈에는 자기 아들이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겠어. 근데 이미 한갑을 넘은 자식한테 지금도 그 어렸을 때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내 자식만 그 생각만 하고 언니한테나 자식한테나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잘 맞추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냥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저랑 결혼하고 나니까 아들을 뺏겼다 생각하시는지 맨날 끼고 있으려고 그러고 무슨 말을 하면은 어머님이 말한 게다 맞아, 저기, 응? 네 하고 대답을 해야 집안이 조용해요. 아니면은 아니요 이말 한마디만 하면은 집안이 막 난리가 나서 막 이것저것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집안 시끄러운 게 싫어가지고 저나 저희 신랑이나 어머님한테 네네 그리고 여태까지 3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 한갑을 넘겼어요. 근데도 아직 이렇게 또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 길어야 3, 4년이라고. 어떻게 무녀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시어머니고. 또, 그냥 무녀 얘기 전에도 저도 일반 이렇게 무녀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녀, 막 우리가 점을 본다고 해서 뭐 10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인간, 만약에 저라면 솔직히 비율 못 맞추고 살아요. 같이 대두고 살, 뭐 같이 대들었고. 내 나이 지금 몇 살인데 당신 비율 안 맞추고 당신 밥 처럼 밥 처럼 오고 내가 몇 살인데 나 당신한테 이렇게 해. 나 그렇게 따지고 덤빌 년이에요. 왜 김건기고 아닌 건 아니니까. 내가 안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할 만큼 했단 말이지. 할 만큼 했는데도 당신 시어머니는 당신한테 요구하는 게 끝이 없어. 제가 저기 저 혼자 되면 뛰쳐나가고도 벌써 10번은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자식 바라보고 참고 있다 보니까 내가 능력도 없고 살림만 하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뭐 식당 일 조금 해놓은 걸로 애들 학비니 뭐니 다될 수가 없어서 그냥 죽어라 하고 참고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지금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 혹시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저희 시어머니가 누그러질 수 있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시어머니한테 언니가, 어른은 이렇게 대하는 거다. 언니가 그걸 못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는 언니한테 다가오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가오는 법을 몰랐고, 그 시어머니가 나를 잡는다는 생각만 하고, 언니는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행위적으로는 잘 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속까지, 내 시어머니한테, 내가 저분도 불쌍한 분이구나. 아, 저분이 나한테 지금 같이 놀자고 그러시는 거구나. 나한테 같이 손잡아달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언니가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언니 성격이 좀 차갑거든요. 응? 성격이 차가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한테 뭐 시키네? 또 나한테 뭐 하네? 하라 그러네? 또 나한테 짜증내네? 이 생각만 하는 거였어요. 저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함 한번 지르면 전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왜? 곰탱이 맨홀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옛날에 이런 말 했지. 여우하고는 살아도 남자들이 곰하고는 못 살더라고. 딱 당신이 그 짝이야.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은 했는지 몰라나? 네. 내가 시어머니가 시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어머님 여기 맛있는 고구마 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는 감자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시어머니가 욕으로다가 정말 자기 힘든 세월에 언니를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나? 그 멍청이가 집에 들어와서 어? 그냥 시키는 건 잘하지만은 어? 뭐 애들한테나 신랑한테나 그냥 의무적인 그런가? 맞아요. 저 의무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언니 할 일 필요 없어요. 의무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마음으로 줬으면 당신 시어머니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어?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거를 하면 이거 타박 저거 하면 저거 타박 이러다 보니까 저도 가면 갈수록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이만 먹고 지금 나가서 뭐 돈을 한 푼이라도 벌려고 그래도 시어머니는 또 그냥 네가 나가서 돈을 몇 푼이나 번다고 집안꼴 이렇게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시니까 내가 이거 집 혼자 나가서 이혼을 할까 그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아까 나한테 언니가 그랬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네. 저는 시어머니 마음을 타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냥 며느리를 다 싫어하는 시어머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냥 네. 며느리한테 다가가는 법을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아, 초창기에 네. 내 며느리 귀한 것도 아시는 분이었고 아, 근데 표현법이 잘못됐고 역시 언니가 요 같았더라면 네. 어머님 이렇게 했을 텐데 언니 시어머니한테 뭐라 뭐 시어머니가 뭐 좀 시키면 벌써 눈부터 가지 눈을 딱 찍어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지? 우리 며느리나 살가면이 한 번도 없어. 우리 며느리는 뭐 말하면 꼭 끝에다가 지 혼자 종알종알 하는 소리가 들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된 거지. 애초부터 언니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 무당이 저기 한치 혀로다가 언제 돌아가십니다 그 소리를 솔직히 못해. 그건 죄를 무당으로 사지 말아야 될 소리야. 네. 그러나 아까 내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비자 3-4년이야. 3-4년 동안 그냥 언니가 지금까지 여기 못 들었던 거 고생만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마음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